저 앞섬이 마에지마 앞섬이라는 그런 곳인데 저기서 밭농사를 주로 많이 하신다고 그러네요. 좀 특이하게 밭농사하고 여관, 숙박업, 페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. 오, 배 엄청 크다. 우와. 여관업이 예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연세를 드시고 해가지고 잡섬도 지금 예전에는 10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한 곳밖에 없다고 그러네요. 여관하는 곳이 시골이라서 어르신들이 다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해서 다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.